왔다니까! 공자가 태국에 왔어요! 영어 메뉴가 있을 법밖에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 지금 먹으러 가요! 태국입니다! 저는 태국 뭐 너무 사랑하고 또 제2의 고향이고 여기만 오면 잠을 잘 자고 내가 심신안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어제 악몽을 그리 꿨다 내가? 실제로? 지금 마이크에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 태국은 우선 너무 맛있는 게 많죠. 팟타이, 그리고 솜땀.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치죠. 콤파폰 커리, 게살로 만든 커리. 치물러. 너무 맛있잖아. 그리고 뭐 땡모반, 수박 주스. 과일 당도도 다르거든. 너무 맛있죠. 여기 오면은 사실 먹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지만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굳이 저기를 왜 가지? 더 맛있는 맛집이 더 많을 텐데. 근데 또 그런 집 가면은 문제가 뭔지 알아? 많은 마케팅 때문에 거기 가면은 태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아. 자, 그만큼 또 뭔가 한국 분들이 사랑하는 식당들이 한정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런 데 가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내가 이 더운 나라에 지금 내가 곰주랍 씌고 이걸 입었는데 아침에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나는 그 싸대기 그 마사지 하는 사람 같고. 그 아줌마 같고 지금 하기 굉장히 불쾌합니다. 여러분들 방콕 오셔도 정말 이런 맛집을 내가 오고 싶었다. 아 이런 맛집을 가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 태국의 찐 맛집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끝들 태국까지 오느라고 경비가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또 시작이지. 그래서 오늘 또살집을 여기로 또살집을 들고 왔어요? 옆에 동영상. 야 대표님까지 데리고 왔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이분 그분이잖아. 미마 마스크였나? 처음 또살집에 우리 대표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진짜 태국까지 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여기 지금 태국이잖아요. 아 맞네요.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었는지 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평소 대비 한 10배 이상. 우와! 회사 옷을 입고 방콕까지 왔다?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 오늘은 근데 왜 오신 건지 저희가 마스크 이외에 네. 10년 동안 또 개발했던 상품이 있어요. 이제 X나 이제 종식되니까 이제 아 이건 큰일 나겠다 이거 좋됐다 빨리 바꿔야겠다 그런 건가요?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라란. 이게 뭐야? 미마 갓 태어난 물티슈입니다. 미마 물티슈예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저 물티슈 좀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아니 얼마나 잘났기에 얼마나 자신 있기에 여기까지 들고 왔는지 이게 되게 특이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열어서 뭐 스티커 띄고 맞아요. 그러다면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대고가 쌓여 맞아요. 네. 가끔씩 물티슈 시켰는데 화장 소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좀 독특한데요. 이런 식으로요. 우와! 어머.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닫을 때는 스티커도 딱딱 껴. 그렇죠. 물기도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위생적이다. 아 그렇죠. 사실 제 딸이 입을 맨날 이렇게 닦는 거예요. 제 딸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 홍주 안반수에서. 잠시만요. 물티슈인데 안반수야? 예. 저도 안반수를 못 마시는데 마실 수 있으세요? 드셔보세요. 내가 진짜 먹일 줄 알고 내가 사람 괴롭혀요? 오, 근데 왜 이렇게 도톰해? 진짜 두꺼워요. 수건 아니에요? 네, 애 키우다 보면은 애기 기저귀 갈고 한 통을 딱 저도 또 개유가를 하거든요. 저도 강아지에 근데 얇으니까 뭔가 딱 끼지가 않아. 닫고 나서 두껍고 짱짱해. 수건인데 이거? 너무 좋다. 원래 정가는 얼마인가요? 정가는 28,900원인데 하나예요? 아니요. 아니 놀래라. 3, 4, 12, 12개의 세트네요? 예, 맞습니다. 72매 12개 28,900원이고요. 이거는 100매가 들어있고요. 24,900원. 파일을 말씀드리면 두께 차이예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서 도톰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제가 또 검수를 해야 됩니다. 25,900원이야. 이게 최저가예요. 지금 저렴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7,900원. 그리고 21,900원. 거기에 무료 배송.
남는 게 없죠? 그냥 홍보차 나왔습니다. 이건 찐이다. 맞습니다. 홍보차 나왔어요.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최저가가 나왔다. 뭘 가지고 계세요? 우리 대표님은? 한 4,000평 정도 되는 공장. 이것 때문에 지어가지고. 물티슈 때문에 지은 공장.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나. 몇백억 됩니다. 몇백억? 좋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쏘겠습니다. 왜요? 우리도 단풍의 장바구니처럼 1년에 한 번씩 하자. 도살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 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마 마스크 예. 다시 한번 앵콜로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좋습니다. 나온 김에.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요즘에. 이야, 여기 보면은 폐구 온 게 이제 좀 실감이 나. 상원, 너무 좋네. 옆에도 상원. 저기 봐봐. 할 줄 아시는 폐구 있으세요? 뭐 조금 있어요. 아, 뭐 많이들 또 아시겠지만 인사법. 사와디카. 인사. 안녕하세요. 쿠쿤카.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 태국 와서 쓸만한 게 뭐 있지? 아! 제가 태국에 왔을 때 제일 유심히 배웠던 문장이 하나 있어. 태국 욕은 그리스에. 아, 우리 이렇게 걸을 필요가 없어. 툭툭이 한국어로 따지면 택시기사님이야. 맛집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저기 보면은 저거예요, 감독님. 저거. 저기 또 툭툭이가 또 저렇게 일렬로 세웠잖아. 툭툭이. 또 툭툭 이렇게 부르면 안 돼. 태국에서는 툭툭 이렇게 부르면은 오늘 온 사람이야. 똑똑 이렇게 불러야 돼. 똑똑. 똑똑이. 똑똑 이렇게 불러야 돼. 오세요. 똑똑. 똑똑. 사와디카. 똑똑. 똑똑. 우리 그 맛집 프로그램인데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태국에 진짜 맛집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지금 한 8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이 지금 많은 인원들 보이시죠, 여기? 이 많은 인원들이 지금 다 툭툭이를 타고 그곳으로 갈 거예요. 아, 태국에 진짜 맛집이 어디 있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났어. 지금 기사님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어. 거기 아니야. 여기야. 두 번 이상 가보셨나요? 이러면 안 돼. 그게 약간 국수 같은 거죠? 네네. 그쵸? 표정이 좀 안 찍으셨나요? 매우. 그러면 혹시 기사님이 자주 가시는 두 번 이상 간 기사님의 맛집이 있으세요? 3바트? 얼마 정도인 거야? 100원? 3바트 음식을 세상에 처음 봤어요. 3바트 음식을 처음 봤는데 혹시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꼭 먹어야 되는 메뉴. 얌바틀린. 인터뷰도 해주셨으니까 전 툭툭 있다고 할게요. 다운 라이카. 라디오. 백마카. 자, 죽집으로 갑니다! 사실 이게 편집에서는 한 1분도 안 나가겠지만 인터뷰한 데 40분 걸렸어요, 지금. 죽집 봤는데. 다들 느긋하신 것 같아. 와, 지금 봤어? 차가 여기까지 오는 거? 위험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조금 겁이 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맛이야! 이게 태국 갬성이죠. 뚝뚝 갬성, 뚝뚝 갬성. 벨트 없는 거, 안전벨트 없는 게 맛입니다. 약간 위험한 게 맛입니다, 여기는. 도착을 했어요. 그 산마트 죽집. 가보도록 하겠어요. 그 신호등은 없습니다. 알아서 눈치껏. 눈치 잘못 봤다간 뭐 본인이 죽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여긴가요? 죽냄새가 나는데? 여긴가요? 자연스럽게 앉아볼까 봐, 요번에는. 사와디카.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들어오세요. 와,
돌아왔어. 진짜 약간 현지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집간. 웬만하면 한국어 메뉴나 영어 메뉴가 있을 법한데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격들이에요. 자, 우선은 주부에 먹으라 그랬잖아, 3박트. 반찬을 아까 전에 뭐 추가를 하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반찬이 다양한 게 있어서 선택해서. 내가 가서 반찬을 고르는 거구나. 뭐가 되게 많아. 이게 쏨땀 같은데? 쏨땀이 김치 수준으로. 그 뒤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가 고기 볶음. 그리고 뒤에 뭐 튀김 종류도 많은데. 얼마예요, 타올라이카? 900원. 오, 너무 싸다. 텐키 같으면은 7, 800원이에요. 원, 양팔렌살린. 그리고 디스 원. 또 하나 추천을 받자. 부족해. 더 먹어보자.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Excuse me. 맛있는 반찬이 뭐가 있을까요? This one. 오, yes, this one.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분의 또 똑간집이 여긴가 봐. 저 반찬이 하나당 20바트였어요. 총 3개니까 60바트. 밥 3바트, 63바트야. 3, 4,000원도 안 되는 거거든. 아우. 단골 손님이 추천해 주신 통조림 샐러드 같은 거고, 툭툭 기사님이 이걸 추천해 주신 거고, 여기에 또 우리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달달한 음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죽부터 한번 먹어볼까? 근데 죽 양이 꽤 많아.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공깃밥으로 따져도 2,000원이야 요즘에 공깃밥이. 어떤 맛이냐면 숭늉. 우리나라 숭늉 같네요. 뚝뚝. 우리 또 피카가 또 이 추천해주신 이 생선 같아요. 근데 이게 민물 생선이라고 하시더라고, 아까 전에. 약간 말린 생선 같기도 하고, 약간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면 약간 가자미 같아. 맛있다. 그리고 나는 사실 20바트라고 했잖아요, 반찬이. 그래서 냄새나거나 좀 비린내가 많이 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감칠맛이 나고 약간 반건조가 돼 있어. 그래서 생선살이 그 결대로 찢어지는 게 입에서 느껴져. 달콤하고 짭조름하고 상큼한데다가 또 약간 매콤한 맛이 나서 태국식 보리굴비 같아요. 진짜 처음 먹어. 아우, 갑자기 나 기대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 집에 가면 또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약간 우리나라 제육 같아요, 보면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 갈비. 우리나라 돼지갈비. 약간 달달한 대추 맛이 향 많이 나는 돼지갈비 맛이야. 노린내, 뭐 누린내 하나도 안 나는데? 돼지갈비에서 향이 너무 좋아. 쪽쪽 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거 너무 맛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 너무 맛있습니다. 과연 단골수님이 추천해 준 반찬 어떨지. 통조림이라 그랬거든?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고등어 통조림 이런 건가 봐, 봐봐. 어? 무조림, 고등어 무조림. 영락없어. 아, 고등어 무조림 같아요. 태국에 정말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이 가격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난 없다고 보고. 나는 태국에 오셔서 뭔가 현지의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오셨으면 좋겠어. 아우, 배고파. 아, 개맛있겠다, 이거. 먹게 되긴 하네. 네. 해외 특집 도전 골든벨. 도전!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시 이름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방콕 정식 명칭은 총 몇 자일까요? 다섯 번 드릴게요. 13글자. 첫 번째. 업. 26글자. 업. 52글자. 업. 52번째 업인가요? 네. 60. 업. 지랄하네. 근데 너 왼쪽에 보이는 게 대학교예요. 여기요? 여기가 방콕의 대학교. 이름이 뭐죠? 쫄라롱건 대학교. 쫄라롱건?
학으로 따지면은 어느 정도예요? 서울대 같은 거. 나 높은 사람 좋아하잖아. 어, 이분들이 다 지금 대학생 분들인 거야? 사마디카. 사마디카. 어디 가세요? 가만히 엠파. 가만히 빨리. 여기 다니시는 학생 분이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방콕의 풀네임이 너무 길다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지? 지금 알고 있고. 오케이. Let's go. 야, 방콕 사람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맞춰 내가? 혹시 뭐 K-POP이나 K-드라마 이런 거 혹시 아시는지? 혹시 그러면 한국에 지금 활동 중인 연예인 뱀뱀 마시냐고? 어, 좋아하세요? 30 lên đây à? Không ai không biết bèm bèm, cái chị 동생이에요, 친한 동생. 응? 이거 뱀뱀. 뱀뱀, 뱀뱀 B, 뱀뱀 시스타. Really? Yes. 아니, 맛집 어디 타이로에요? 아, 태국에 맛집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제가. 혹시 맛집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프렌치 시프! 뱀뱀도 이 방송을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정말 맛집입니까? 지금 이제 소개받은 곳이 시푸드 레스토랑, 시푸드 뷔페. 여기야? 어디가? 카메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코쿤카. 여기 뷔페라더니 이거 뭐 어떻게 먹는지 아예 모르겠어. 아,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699밧을 먹었다. 그러면은 499밧 메뉴와 699밧 메뉴를 동시에 다 먹을 수 있어. 899밧 메뉴를 시켰다? 899까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제일 비싼 코스가 1199밧. 그러면은 한 4만 한 2천 원 정도 되는 건데 그거 먹자. 아니 오늘 제작비를 생각해봐. 밥 100원짜리 먹었거든 나? 그거 먹자. 뽕을 뽑자. 한 명이에요. 이게 뭐야? 아, 그러면 QR코드 주문이네. 들어오셈. 어, 한번 주문해볼까요? 할 줄 아세요? 그 QR코드도 못하면은 제가 그래도 자, 한번 볼까? 오, 뭐가 뜬다. 오, 1199밧짜리 결제했잖아. 어, 딱 누르고 눈도 좀 주세요. 없는 것 같은데. 어, 요거 게살 하나 넣겠습니다. 게살. 그리고 우니도 먹고 싶어. 나 타이 우니. 우니. 우니는 어디 있는 것이야? 이게 무슨 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푸팟뽕꼬리 같은데 푸팟뽕꼬리 하나 넣고 곱게 찐 것도 하나 먹어보고 가리비찜 하나 먹을게요.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둘레 여섯 일곱 개 시켜봤어요. 일곱 개. 코쿤카. 내 다리를 내가 좀 주문을 했거든요. 그냥 살만 있어요, 살만. 이 위에 이게 하얀 게 다 살이에요. 살이에요, 살. 이건 껍질인 줄 알았어. 세양머리. 너무 맛있다. 그냥 먹. 퀄리티가 그냥 수산물시장 그대로예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냥 꽃게찜이야 진짜. 살이 꽉 찬 꽃게찜. 와, 뷔페인데 퀄리티 좋다. 벌써 시작부터 난 너무 좋은데? 들듯이 랍스터인가 봐. 아, 어떡하니. 이거 나만 먹어서 어떡해 또. 아, 듭니다 이거. 살 한번 보자. 우와. 와,
거예요 지금? 랍스터 어디서 이렇게 먹어? 이거 뷔페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알지? 와, 랍스터 살이 빠바바바바 떠진다. 서울에서도 이런 시푸드 레스토랑이나 시푸드 뷔페 많이 가거든요. 한 사람당 이 정도 랍스터 껴있는 거면은 한 17만 원 정도? 와, 근데 여기는 3분의 1 가격으로 이걸 즐길 수 있으니까 거리 너무 싸네 여기. 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땡큐. 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이제. 이제 내 무대야. 계속 갈게요 하여튼. 와, 뭐예요 뭐? 우니, 타이 우니. 와, 우니. 와, 이렇게 신선해? 이 뷔페라며. 난 이거 안 돼. 우니 어디 있어? 다섯 개. 심플하게. 아, 또 주문했어. 와, 나 우니를 이렇게 모은 적 있나? 우니 비싸잖아. 우리나라에도 한 판에 막 10만 원씩 하잖아. 나왔다. 네, 이걸 모아서 먹을게요, 제가. 여기다 모아놔야겠다. 와, 우니, 우니. 와, 언제 우니를 이렇게 먹어? 네, 이런 또 호사를 누리네, 태국가서. 와, 여기 안 찬다, 안 차, 수저 얘도. 미쳤다. 여기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우니를. 바로 또 개 갑니다. 한국에서 비싼 것도 이게 꽃게 알이래. 와, 크림치즈야. 아, 너 진하다. 꽃게 알을 모아두신 거야. 와,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오늘 천밭에 못 파는. 아, 태국에 이런 데가 많나요? 후디님 어때요?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1200바트 정도면 싼 건가요? 싸지는 않아요. 최저 임금이 8시간에서 한 340바트 정도인데 1200바트면 한 그래도 3일은 일해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싸진 않죠. 이 돈 주고 내가 진짜 눈치 안 보고 즐기니까 너무 좋네. 엄한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한 곳에서 다 조지면 될 것 같아. 여기서 뭐하게 먹고 다음날 죽 드세요. 3바트. 오! 어떡해, 비가 너무 많이 와. 지금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 또 태국이 우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친듯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스태프분들 한번 보여주시면은 다 텔레토비가 됐어.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어찌됐든 맛집을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가자! 지금 마이크에 소리가 다 들어가잖아! 지금 침수됐어 여기. 여기가 태국이 홍수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면은 기도 드리는 것도 홍수 피해 때문에 높인 거거든 다들. 우와. 아! 아! 다 젖었어 벌써. 아! 저 이거 옷 협찬인데 개인 옷 댁이 생겼네요. 자, 여러분들 물길 속이라고 또간지 안 찍을 거예요. 찍어야지. 갑시다. 제가 해볼게요. 빵빵 빵 빵빵 빵빵 빵빵. 안녕하세요, 사바디카. 아직 태국은 멀었다 나는. 아, 전 뷰가 너무 좋아요. 아, 어, 숨바 어디로? 여기 이제 또 마사지 같은 것도 많다. 사와디카. 와, 사와디카. 오! 세이나야! 어머, 얘 내 친구야! 오, 씨, 친구야, 친구! 태국 친구. 오, 내 친구!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어, 라이프 이래요, 만족할까? 친구, 친구. 헬로, 맞다. 잠깐만, 친구고 보고 영화 파러 갔네. 우선 좀 오늘 들어가서 마사지 받을 수 있나요? 겸사겸사 발 마사지 좀 받고 인터뷰 좀 하자.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오케이. 들어갈게요. 어, 나 깜짝 놀랐어. 나 지나가다가 여기 있을 줄도 막 쌩 좀 몰랐네.
근데 이제 아니 근데 갑자기 제가 마사지를 받게 됐는데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사지는 얼마 정도예요, 신아? 1 hour. 오, 250바트면은 한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요즘에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요, 마사지 받으러? 한국 사람들이 혹시 또 이렇게 마사지 받으면서 뭐 맛집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지. 아, 왜? 여기 치킨 덮밥이 유명한 동네예요? 아, 근데 내가 아는 신하는 맛집에 진심인 사람이야. 신하, 내가 5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강제로 구독을 눌러놨거든. 이제는 그때 내가 아니에요. 슈퍼스타가 되버렸어요. 신아, 나는 오늘 맛집을 찾으러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맛집 말고 정말 신아, 신아만의 정말 맛집 두 번 이상은 또 간 집이 있는지. 그건 뭐 파는 거예요? 태국에서 아랍 음식? 아랍식 케밥 이런 느낌인가 봐요. 이게 또 똥한 집 아니겠어? 우리가 뭐 사실 와가지고 팟타이만 먹고 땡모밥만 마시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태국 사람들이 아랍 음식을 많이 먹어요? 평소에도? 오. 100번 이상? 오. 렛츠고 피카! 피카가 이제 삼촌. 약간 우리나라에서 약간 식당에서 이모 이렇게 부르는 거와 비슷하죠. 렛츠고 피카! 피카 렛츠고! 태국 길거리 지나가다 친구를 만날 확률이 주작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요? 바로 은퇴하신 거 그럼. 은퇴? 응. 아니 저거는 주작이 아닌데 뭐 뭐가 무서워서. 은퇴? 아, 비가 다 그쳤어. 비가 금방 그쳐버려 이렇게. 뭐야? 여기야? 여기야? 오! 사와디카! 어, 카메라 오케이? 오! 들어오세요. 후쿠나카! 후쿠나카! 어, 하트야. 하트 처리해주셨고요. 오, 케밥. 아, 이게 이렇게 돼있네. 어? 내가 아는 케밥이랑 전혀 다른데? 이게 치킨 케밥이래. 내가 아는 케밥은 원래 케밥이 제가 알기로 튀르키예 음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심플하네. 되게 심플해. 그 우리 친구가 100번을 이걸 먹었대잖아. 얼마나 맛있으면 100번을 먹어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먹던 케밥이랑 전혀 달라. 또띠아가 간이 돼 있어. 그래서 또띠아가 굉장히 식감이 되게 쫄깃하고 짭조름해. 엄청 쫄깃해. 이 안에 보면 화덕이 있어요. 그 화덕은 구운 모양이야. 불향이 이렇게 싹 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뭔가 이런 냄새? 이제 고기에서 날 수 있는 요린내들이 전혀 안 나. 이렇게 안에 이 치킨이 커리 베이스로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 딱 먹었을 때 커리 향이 싹 나면서 안에 그 쫄깃한 것 조합이 너무 좋고 핑크핑크로 먹을 수 있는데 풍부해 맛이. 가자. 보는 분들이 어? 새 집 다 갔잖아 할 수 있는데. 아, 더 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비행기표 뽑아야지.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바글바글해? 여기도 맛집인가 봐. 맛집거리래. 아, 여기가 맛집거리예요? 어, 이거 핫한 맛집거리구나. 사바디카! 사바디카! Just a moment! 간다고, 간다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빨리 맛집거리. 평소에도 맛집을 많이 다니시는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린 친구들이구나. 한국의 정말 유명한 그 맛집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태국 맛집을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한테 혹시 추천해 주실 본인들의 맛집이 있으신지. 오! 끝났어. 시그널. 응? 오케이. 끝. 혹시 가게 이름이? 세완. 세완.
น้ำเต้าหู้เจวันต้องกินเป็นมันจะเป็นเฉาด้วยแบบน้ำเต้าหู้อะค่ะ우유에 뭐 젤리가 들어간?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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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건가 봐요. 저거래. 꽤 큰데? 사바디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친구들이 있는데? 아, 진짜 똑같이 미카가 인터뷰 바로 와서 지금 먹고 있어. 나는 아까 디저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아기자기한 이런 카페 느낌이 날 줄 알았거든요. 파타이 먹을 그런 약간 로컬 식당처럼 보여. 뭐 쌀국수 먹거나 아니면은 로컬 식당 같은데? 이거 메뉴판은 좀 킹받아요, 저는 사실. 옛날에 그 네이버 슈의 라면 가게? 그런 느낌의 약간 킹받는. 근데 여기가 마른 두유인데 보면 빙수 같아. 어. 거기 또 싸다. 100바트 왔다 갔다, 야. 오. 이게 요즘에 그 태국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라는데 맞아요? 리사도 왔었고. 태국 연예인 중에 유명한 야야. 오. 어떻게 먹어야지 되는지. 그냥 퍼먹어. 그냥 퍼먹어. 이 생긴 거 보면 그냥 빙수야, 초코빙수. 이거 얼음이야. 얼음이에요, 얼음. 이거 봐봐. 얼음, 얼음. 오, 엄청 시원해. 한번 먹어볼게요. 국물. 빙수는 아니야. 확실히 말하면은 비주얼은 빙수였지만 약간 빙수에 가까운 음료. 이 젤리 차오꼬이라는 그냥 태국식 젤리래. 저도 못 마시는 충주 한반수 물티슈에 때려박았어요. 또 살집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공장 걸었습니다. 차오꼬이라는 그냥 태국식 젤리래. 그냥 젤리 식감만 있는 건데? 홍국에 우뭇가사리 넣어먹는 거 알죠? 그런 거야. 아니, 너무 맛있는데? 삐라 줄 만큼 맛있어. 지금까지 나. 너무 더웠나, 내가? 아우. 야, 이거 해장도 되겠다. 굉장히 달달한 밀크티 맛이 나면서 대자화 맛이 나. 대자화. 여기 많은 토핑이 들어가잖아. 아까 그 언니들이 맛있는 것만 꽂아준 거야, 진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잘 어울린다. 제가 진짜 태국을 왔다 갔다 거리고 태국에서 체류했던 기간을 말을 해라 그러면 나는 진짜 엄청날 거야. 난 오면 그저 맥주 한 잔 먹고 또는 뭐 수영장 들어가고 그렇게 태국을 나는 즐겼거든? 태국의 더위는 진짜 이걸로 즐겨도 나는 어. 또간지 태국 방콕편 통장을 갈 또 갈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와. 태국 편 찍으면서 진짜 우리 너무 고생 많았어. 비를 다 맞아서 지금 발냄새 다 개쩔고. 저도 지금 저 말고요, 감독님. 그래도 정말 태국의 찐 로컬 맛집 여러분 풍자가 찾았습니다. 뷔페여서 음식이 조금 퀄리티가 조금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시푸드가 진짜 프레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3-4만 원으로 충분히 시푸드를 즐기고도 남았다. 자, 오늘 또 1등한 또 우리 식당에게는 또 저희가 선물을 드려야죠. 자, 태국편 1호 포스터입니다.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먹고 갔는데 뭐 아시죠? 아, 태국 방콕편 1등은 쿠나이 달래통
뷔페입니다. 아, 예. 그래서 또 1등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요. 인증받은 식당이다라는 포스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 손님이 한국 손님도 더 많아질 거고 뭐 가격 변동이나 퀄리티 변동은 전혀 없겠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태국 여행에 꼭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쿤카! 땡큐! 코쿤카! 어디 언제 내린 거지? 난 어제 태국 도착하니까 1시 반이던데? 어제 전지현 언니 봤잖아. 공항에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유독히 얼굴 작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눈이 이만해. 어머 너무 예쁘다. 제법이다. 제법이다.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방콕 야시장 편입니다. 와!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존갓! 야, 오늘 태국 음식 이렇게 많이 먹어서 내일 일어나면은 태국 말부터 할 것 같은데? 사바디카! 이거 일어나겠지.